여러분 혹시 엠블렘이라고 아십니까? 엠블렘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 진리, 우위 같은 개념을 유학하거나 왕이나 성인 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추상적, 구상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물건을 상징하는 로고가 바로 엠블럼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엠블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마크만 보면 어느 회사의 자동차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만큼 자동차 엠블럼은 차의 품격과 전통을 상징하는 한마디로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엠블럼의 시초를 살펴보면 멀리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2세기 무렵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전장에 나간 기사들은 머리에 쓴 투구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사들은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방패에 특별한 문양을 그려넣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엠블렘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투부대에서 유래한 관계로 중세시대 엠블럼을 살펴보는 유난히 강인한 힘을 상징하는 문양이 많습니다. 주로 독수리나 사자 그림이 많았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장에서 선보였던 엠블럼은 권위나 힘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닌 장식품으로서 기능이 부각됐고 왕족이나 귀족들은 방패가 아닌 건축물, 유니폼, 자동차, 깃발 등 다양한 곳에 엠블럼을 장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브랜드별 엠블럼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동차 엠블럼은 크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심볼, 회사의 이름을 형상화한 예술성을 부각한 이미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심볼형 엠블럼이라 하면 독일 A사 자동차 엠블럼, 네 개의 원이 나열된 형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원은 네 개의 회사가 합병하며 하나의 회사로 거듭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은 각 회사를 의미한 거죠. 또 금색의 십자가 모양을 한 미국의 C사, 이건 바로 나비 넥타이를 상징한 것인데요. 창업자인 루이 쉐보레가 호텔 벽지를 보다가 직접 고안한 디자인이라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세 꼭지의 별명을 한 독일 B사의 엠블럼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최고의 엔진이 되자 이런 의미로 만든 형상인데 이후에 품격, 부,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특별한 문양이나 회사 이름을 형상화해서 엠블럼을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몇몇의 자동차 회사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가문의 문양을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자동차 회사 C사인데요. 회사 이름도 1700년대 미국 대륙의 개척자 중 한 명이었던 프랑스 장군 모스 캐딜락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엠블럼 역시 모스 장군 가문의 문양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럽니다. 독일 P사의 엠블럼도 슈투트가르트의 상징인 말, 또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문양을 합쳐서 만든 건데 가운데 검은 말은 저 세 개의 도로를 달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자 모양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P사 엠블럼은 자동차 공장이 있던 프랑스 벨포르시의 상징인 벨포르 사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어떤 동물 엠블럼의 자동차가 네. 제일 비쌉니까? 동물로 보면은 이태리 말하고 독일 말하고 둘이 싸워요. 네? 왜냐면 사실 그 자동차에 사용된 동물 중에 값으로 따지면 뭐 제규어 이런 게 비쌀 거예요. 제규어가 아무래도 말보다 비싸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문양에 있는 말 가지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회사들이 이제 독일에 피사하고 이태리 X다리하고 둘이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여기에 나중에 가미한 회사가 그 이태리에 가면 라포르기니라고 있어요. 그 라포르기니는 이제 그 동물이 황소인데 소가 어떻게 빨라? 말보다. 근데 자기들 더 빠르대. 막 이렇게 우겨요. 그래서 람보르기니의 황소는 사실 스포츠카에는 어울리지 않는. 과연 나만의 엠블럼 제작 가능할까요? 내 차에 내 맘에 맞는 엠블럼을 달겠다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 각 회사의 대리점에 가면 다양한 엠블럼 구입할 수 있고요. 외제차 경우에도 자동차 용품점에 가시면 진품 엠블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단돈 몇천원에서 몇만원 선 아주 저렴합니다. 또 기호에 따라 직접 디자인한 엠블럼을 제작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사이트 찾아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국내 아이들이 엠블럼 많이 떼가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갈 때 그 저기 뭐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많이 떼간 거 아닙니까? 뭐 S자 떼면은 서울대 가고 뭐 K자 떼면 고려대 가고 뭐 Y자 떼면 연세대 간다 이래가지고 많이 떼고 그랬죠. 그거 그 당시에 그 카센터에서 그 엠블럼만 짭짤하게 많이 팔았어요. 하도 많이 떼가가지고
그건 뭐 이유가 있었죠.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위에 돌출형 네. 많이 사라졌거든요. 돌출형이 사라진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면 사람을 충격할 때 대충 위치가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밀고 들어오는 힘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 넘어질 때 엠블럼이 돌출되어 있으면 머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어요. 부딪혔을 때. 그래서 지금은 돌출형이 아니고 납작형. 그러니까 부착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령 돌출형이 있어도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엠블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로 외국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엠블럼에도 외제차 부럽지 않은 재미있는 의미와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의 엠블럼은 주로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는데 단순히 튀는 디자인이 아니라 엠블럼의 제조사의 역사와 개발 방향, 추구하는 바 등을 담아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사의 엠블럼을 살펴보면 회사의 영문 첫 글자인 H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이를 타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이탈릭체를 연상시키는 기울어진 H는 자동차의 이미지 중에 속도감을 표현한 겁니다. 또 테두리인 원은 지구본을 연상시켜서 세계로 뻗어가는 자동차다. 이런 이미지를 형상한 거죠. 이 둘을 합쳐보면 세계를 무대로 달리는 자동차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동시에 H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노조와 회사, 기업과 고객의 신뢰를 상징하는 겁니다. H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K사. 타원 안에 회사의 영문 플레임을 써놓은 문양을 엠블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를 상징하는 타원, 그리고 그 중앙에 회사명을 배치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자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자동차의 엠블럼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마치 태풍의 눈을 형상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거는 소우주 속에서 고객과 자동차의 만남이 일체화돼 고객 이주의 자동차 문화를 펼쳐나가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엠블럼 말고 차종에 따라 별도의 엠블럼을 제작해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H사의 고급 세단 E자동차와 G자동차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사의 E자동차 이름은 라틴어로 개선장군의 말과 천마를 의미하는 동시에 영어로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독창적인 명품 자동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엠블럼도 천마의 날개를 형상한 디자인입니다. 이 날개 엠블럼은 보니 뒤에 입체 조형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에도 평면 엠블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H사의 G자동차 역시 이름이 영어로 기원, 창세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 맞춰 엠블럼 역시 창공을 웅비한다는 의미에서 검정색의 오각형 방패 안에 자동차 이름을 새기고 좌우로 은색의 날개를 그려넣었죠. 엠블럼을 통해 새로운 고급 대형 세단의 힘찬 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자오 떡!